평생 되겠다. 예? 식생활부. 식생활부 요렇게 해서 여기 가면은 이제 뭐 식품 영양이 있고 뭐 영양사. 바리스타 과가 있고 그러더라. 니는 뭘 공부하고 싶은데? 전 바리스타는 별로 미트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니가 장래 공장장으로서 다 이렇게 해갖고 이끌고 나가려면 니가 알아야 되지 않냐. 에이, 식품 조리 쪽으로 가야지. 네. 공장장이란 말이 동기부여가 됐을지도 모르겠다. 어릴 땐 음악한다고 그렇게도 공부하기 싫어했다던 영식 씨. 장을 만들면서부터 학창시절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다. 배우고 싶은 마음을 알고 있기에 공부에 뜻이 있는 직원들에게도 적극 도움을 줄 생각이다. 영식 씨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대학 입학이다. 서류 띄워봤어요? 같이? 준비돼요? 응. 나 같은 경우도 그냥 농어촌 부분으로 하면 되는가? 농업인으로 하면 되는가? 그거 있더니 또. 너도 농어촌 출신이잖아. 농어촌? 농어촌. 수학원? 미영시인가? 미영시. 야간 거시기. 야간으로 표시하고. 야간 표시하고. 나이와 무관하게 중단했던 학업을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제 두 사람은 주경야독하는 동기동창이 됐다. 발효실에 있던 매주들, 나들이 채비가 한창이다. 새끼 잘 꼬는 지역 어르신들이 또 뭉쳤다. 이렇게 새끼로 매주를 감싸야 좋은 균들이 많이 생긴단다. 이 앞전에 여기 살던 이 매주들은 잘 발효돼가지고 이제 햇빛에 건조시키러 나갈 거거든요. 얼마 전 만들었던 매주가 이제 발효실에서 예쁜 곰팡이를 기다릴 차례다. 밖에서도 매주 말릴 준비가 한창이다. 네. 왼쪽으로. 낮춰, 낮춰, 안 돼. 낮춰. 이제. 가라. 다소 위험한 행동도 서슴치 않는 형수 탓에 시동생들 간담이 서늘해진다. 얼른 뛰어가 형수를 돕는 시동생들. 남에게 일을 잘 못 맡기는 완벽주의 성격 때문에 주인은 늘 허둥댄다. 가서 이제 소방님 부르세요. 집에서 가장 볕이 잘 드는 곳에 거치대를 세워 매주를 넣는다. 걸어보셔봐. 아무래도 형식 씨 모양이 서툴렀던지 어르신들이 꼼꼼하게 알려준다. 이거 안 닫혀요. 이렇게. 매주마다 벽과 바람을 골고루 맞으려면 이렇게 엇갈리게 넣는 게 비법이란다. 이 서리 같은 거 맞아도 되나요? 서리? 안 되죠. 요거는 맞으면 안 돼. 이게 지금 여기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 경우에 눈보라가 치면 막 이게 저기더라고. 이제 비닐을 요리 치든지 괜찮아, 그 정도는. 원래 시골에서 옛날에 어렸을 때 방에서 띄워갖고 처마 밑에 이렇게 매달려나 보잖아요. 네. 보셨어? 네. 안 보셨죠? 봤어요. 네. 그런 저기요. 막 그 잠을 때까지 계속 처마 밑에 매달렸다가 이제 정월에 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게 옛날 방식 그대로? 네, 옛날 방식 그대로. 이제 몇 달 동안 풍화를 견디고 태양빛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매주는 익어갈 것이다. 각자 견뎌낸 시간만큼 제 모습을 갖춘 장들이 뜰한 공기 속에 가득 차 있다. 이곳엔 100년이 넘은 옹기를 비롯해 수십 년을 훌쩍 넘긴 항아리가 그득하다. 냄새 좋아. 종종 옹기 안에서 장들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곤 한다.
항아리들 여러 항아리 중에 또 맛있게 우러나는 그런 항아리도 있고 어떤 항아리는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맛이 덜한 항아리가 있고 그래요. 이 용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소금을 썼느냐에 따라서도 이 맛이 많이 틀려집니다. 잘못된 소금을 써버리면 굉장히 너무 쓴맛이 나서 그 상품화 할 수가 없습니다. 항아리를 볼 때마다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요렇게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네. 왜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만의 암호예요, 지금. 어. 네. 지금 이 팔이 있는 거는 된장이에요, 된장. 이렇게 된장이고요. 돌이 세 개 있는 거는 장이에요, 장. 간장? 네. 다 우리만의 아주머니들의 암호예요. 그렇지 않으면 싹 다 떠들러 봐야 되잖아요. 마치 정겨운 옛날 이름표를 달고 있는 것만 같다. 청명한 가을 하늘이 마을을 감싸던 날. 거리를 걷던 영시 씨가 갑자기 달려나간다.